유튜브에서 띠띠뽀를 검색해보세요. 버니는 괴로워. 한가로운 저녁, 띠띠뽀와 디젤이 물총놀이를 하고 있어요. 가다라! 오예! 야! 아우! 이 가다라! 지니, 다녀왔어? 이런, 기차 숙소의 불이 전부 꺼져버렸어요. 지치, 잠깐만. 이게 뭐야? 어휴. 며칠 걸리겠어요. 이런. 저기 아저씨 오신다. 얘들아. 어떻게 됐어요? 고치려면 며칠 걸린다는구나. 그럼 그때까지 어떡해요? 며칠간 전기가 들어오는 대강당에 있어야 되겠다. 대강당이요? 그러게, 좀 조심했어야지. 죄송해요. 미안해. 나도. 그래서 꼬마 기차들은 대강당으로 갔어요. 여기 있어야 한다고? 그러게.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만 떠들고 어서들 자거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게야. 뭐야, 디젤이었잖아. 어부 아저씨랑 똑같아. 어허, 이 녀석들. 계속 그러고 있을 게냐. 너네. 꼬마 기차들은 늦은 밤까지 떠들다 잠이 들었어요. 버니, 버니. 네. 일하러 나가야지. 뭐야, 깜짝 놀랐잖아. 잘 다녀오거라. 안녕하세요. 뭐냐, 시간에 딱 맞춰 나왔구나, 부지런한 버니.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버니는 디젤 때문에 일찍 일어났지만 허브 아저씨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크레인이! 버니, 안녕! 네!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잔다! 받으시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저 들어가 볼게요! 그럴래? 얘들아! 버니! 어서 와! 다들 먼저 와 있었네! 무슨 냄새가... 왜? 어디 아파?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냄새? 어? 그런가?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다고? 아까 목장을 지나가는데 염소가 뿌붕 뿌붕 하고 방귀를 뀌는 거 있지? 디젤한테 나는 냄새잖아. 솔직하게 말할까? 뿌붕 뿌붕. 디젤! 냄새가 너무 지독해. 빨리 씻고 와. 뭐? 이건 구수한 냄새라고. 말도 안 돼. 너흰 어때? 난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참자. 난 먼저 잘게. 그래? 잘 자, 버니. 잠들면 냄새가 안 나겠지. 빨리 자자.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가디언 X! 너희들 안 자? 먼저 자. 조금만 보고. 내일 일하려면 일찍 자야지. 조금만 보다 들게. 가디언 X! 가디언 X! 어서 가디언 X! 시끄러워. 가디언 X! 잠 좀 자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그랬어? 하루 종일 일하고 조금 보는 건데. 그래, 조금만 보다 잔다고 했잖아. 이게 아닌데. 안 돼. 이겼어. 그냥 내가 참아야지. 결국 버니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늦게까지 잠을 설치던 버니가
겨우 잠들었네요. 나는 행복한 기차 즐거울 땐 칙칙 폭폭 소리 높여요. 아침부터 무슨 노래야? 소리 높여요. 나는 행복한 기차. 아침부터 무슨 노래야? 언니 잘 잤어? 아침에 노래하면 기분이 좋아져. 다유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싱싱아, 아침엔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뭐? 내 노래가 듣기 싫구나. 너무 예뻐 언니. 안 돼. 그냥 내가 나가야겠어. 칙칙 폭폭 칙칙. 난 그만 나가볼게. 수고해 버니. 다유. 띠띠뽁. 피곤해. 바빠. 늦었어. 그냥 가버렸잖아. 아니. 제니구나.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방금 화물기차가 시멘트 포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뭐? 그런데 그냥 갔단 말이야? 안 되겠어. 제니. 야. 잠깐만! 어? 무슨 일이야? 내 친구가 너 때문에 먼지를 뒤집었었거든? 사과해! 뭐? 난 괜찮은데. 미안해. 급하게 가느라 몰랐어.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앞으로는 조심해줘.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제니. 아이, 뭘.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게 사실은... 버니는 제니에게 친구들과 지내면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은 버니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를 거야. 솔직하게 말해보면 어때?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그러지 않을 거야. 알려줘서 고마워. 오히려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었지? 말해볼까? 막상 말하려니까 못하겠어. 버니!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들어가자. 요! 길이 막혀 빨리 탔어, 그치? 우와! 가디언 X다! 가디언 X! 위험해! 거기 내 노란 택시 잠깐만 정지! 역시 말하는 게 좋겠어. 얘들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사실 나 너희들이랑 지내면서 정말 힘들었어. 디젤이 안 씻고 와서 냄새 때문에 힘들었고 다들 밤늦게 TV를 봐서 잘 자지도 못했고 아침에 노래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어. 다들 조금씩만 배려해주면 안 될까? 어쩌지? 역시 다들 기분 상했나 봐. 아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버니! 미안해.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우리도.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 늦게까지 TV는 안 봤을 거야. 아침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용서해 주는 거다? 당연하지. 고마워. 뭘. 버니의 마음을 알게 된 친구들은 이전과 달라지려 노력했어요. 버니, 나 세차했다. 깨끗하지? 냄새도 안 나. 와, 정말 반짝반짝해. 야, 재밌었어 정말.
이제 그만 잘까? 고마워, 베니. 얘들아. 어? 태우연? 허브 아저씨도 오셨어. 전기공사 끝냈어. 며칠간 여기 있느라 고생들 많았다. 야호! 우와! 우와! 다시 불이 켜졌어! 이제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어서들 집으로 들어가거라. 네! 가자! 버니,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어, 허브 아저씨! 저희 또 대강당에서 같이 자도 돼요? 같이? 네!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떡해? 당연히 씻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놀이 연습은 살살할 거고요. 밤에도 조용히 잘게요. 너희가 좋다면 그러려무나. 고맙습니다. 그럼 대강당으로 지금 또 갈까? 대강당에서 같이 자면서 버니와 꼬마기차 친구들이 더 친해졌어요. 디젤이 달라졌어요. 기차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운행도 없고 뭐하고 놀지? 어? 진이잖아? 어? 흙탕물이다. 진이! 디젤 안녕? 어? 미연! 거기 물웅덩이가 있었네? 디젤! 일부러 그런 거 모를 줄 알고! 어? 거기서! 싫은데! 디젤은 친구들에게 또 무슨 장난을 칠까 고민했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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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DJ 뭐야? 띠띠뽀는 껍데기래요. DJ? 그럼 난 가볼게. 역시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어? 로코잖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로코? 어, DJ? 운행 가는 거야? 어, 공장지대로 가는 길이야. 그럼 우리 공장지대까지 달리기 시합하자. 달리기? 어, 시작! DJ! 로코는 느림보래요. 느림보라고? 야! 어? 야호! 어때? 내가 더 빠르지? 로코! 저런, 로코가 무리하게 달리다 그만 사고가 났어요. 로코... 태호 형, 로코 많이 다친 거예요? 글쎄, 아무래도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디젤도 놀랐을 테니 그만 돌아가서 쉬어. 로코 미안해, 나 때문에. 수리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디젤. 빨리 나, 로코. 태호 형, 저 가볼게요. 잘 가, 디젤. 네. 그날 저녁, 꼬마 기차들은 관제센터에 모였어요. 로코는 부품이 올 때까지 기차 제작소에 머무르게 되었단다. 그렇구나. 로코 많이 놀랐겠다. 근데 로코답지 않게 왜 곡선 구간에서 속력을 높인 거지? 사실 사고는 저 때문에 난 거예요. 뭐? 제가 느림보라고 막 놀리는 바람에 로코가 무리하게 달려서 죄송해요. 디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앞으로 위험한 장난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럼 다들 들어가 보거라. 네. 디젤이 많이 속상한가 봐. 그래도 내일이면 다시 장난치고 다닐 걸? 그렇겠지? 그럼 우리도 그만 가자. 응? 다음 날 아침, 디젤과 띠띠뽀가 운행을 나가고 있어요. 어? 디젤이네? 나보고 겁쟁이라더니 디젤은 더 놀라잖아.
내가 장난쳤을 때 띠띠뽀도 많이 놀랐겠다. 미안해 띠띠뽀. 난 그냥 장난친 건데. 디젤! 지니 안녕. 일찍 끝났네. 우리 같이 소풍 갈래? 아니, 난 못 가. 어? 소풍을 왜 못 가? 나처럼 나쁜 기차는 소풍 갈 자격이 없거든. 뭐? 그날 저녁, 꼬마 기차들은 로컬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디젤! 어서 나와! 얘들아, 아무래도 난 안 가는 게 좋겠어. 어? 로코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너희끼리 다녀와. 디젤! 로코! 얘들아! 몸은 좀 어때? 태호 형이 부품만 교체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 다행이다. 근데 디젤은? 그게 로코가 사고 난 뒤로 디젤이 달라졌어. 맞아. 소풍도 안 가겠다고 하고. 로코가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아 할 거라면서 같이 안 왔어. 뭐? 디젤이 로코한테 많이 미안한가 봐. 그랬구나. 나는 밝고 씩씩한 디젤이 좋은데. 아, 얘들아. 이렇게 하면 디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어? 그게 뭔데? 띠띠뽀, 띠띠뽀. 다음 날, 꼬마 기차들은 디젤을 이끌고 채석장으로 향했어요. 다 왔다! 여긴 왜 온 거야? 디젤, 나한테 채석장 구경시켜줬던 날 기억나? 그날 디젤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한테? 응, 사실 그날... 우와! 이쪽이야! 응! 고속열차가 여긴 왜 온 거지? 싱싱이가 화물기차들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운가 보네. 아! 싱싱아, 응?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왜? 기다리면 알아. 디젤, 이게 뭐야? 다들 싱싱이 좀 봐봐. 아이, 디젤, 친구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괜찮아? 괜찮아. 장난꾸러기 디젤 대신 우리가 채석장 구경을 시켜줄게. 우와, 정말? 그럼, 우리만 따라오라고. 같이 가. 내가 화물기차들이랑 친해질 수 있게 일부러 장난친 거잖아. 고마워, 디젤. 뭘.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다른 곳? 꼬마기차들은 디젤을 데리고 기차마을 대강당으로 갔어요. 디젤, 며칠 전에 여기서 있었던 일 기억해? 어? 그날 진이랑 내가 싸웠잖아. 우와, 시작했겠다! 어떡해! 가디언 X! 빈자리가... 저기 있다! 이번에는 내가 앞에서 볼 차례라고! 그전에는 내가 양보했었잖아! 기억 안 나는데? 뭐? 너희들 설마 유치하게 자리 때문에 싸운 거야? 그게... 띠띠뽀,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욕심부렸어. 미안해. 그래,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럼 앞자리에서 내가 볼게. 디젤! 정말 못 말려. 진이,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볼까? 그래? 그때 디젤 덕분에 띠띠뽀랑 화해할 수 있었어. 고마워, 디젤. 다행이다. 역시 디젤은 밝고 씩씩한 게 어울린다니까. 맞아, 디젤이 장난을 안 치니까 심심하다고. 얘들아, 고마워. 그럼 날씨도 좋은데 우리 소풍 갈까? 좋아. 꼬마 기차들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왜 이렇게 흐리지? 비가 오려나? 돌아가야겠어. 내가 괜히 소풍을 가자고 했어.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디제이. 와 얘들아, 우리 그 노래 부르자. 노래? 응, 저번에 소풍 나왔을 때 디젤이 알려줬잖아. 아 맞다, 그날도 오늘처럼 응? 비가 왔었지. 디젤이 노래를 알려줘서 정말 재밌었는데 우리 다시 불러보자. 응.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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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려요.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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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려요. 꼬마 기차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사이 하늘은 맑게 갰어요. 정말 기분 좋다. 디젤! 뭐? 얘들아 안녕! 로코 안녕! 로코, 이제 다 나은 거야? 그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데 디젤! 어? 태호 형이 그러는데 내가 정기 점검을 안 받아서 사고가 난 것도 있대. 뭐? 나 때문에 다친 것만은 아니라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디젤. 로코 너? 이제 점검 잘 받을게. 나 때문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친구들의 바람대로 디젤은 밝고 씩씩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디젤, 그래도 위험한 장난은 안 돼요. 도와줘, 지니. 지니가 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왔어요. 안녕. 어? 버니, 안녕. 지니야, 나 오늘 정말 멋진 데를 알았어. 멋진 데? 아까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꽃나무들이 선로 옆에 쭉 서 있는데 꽃이 잔뜩 피어서 꽃으로 만든 터널 같았어. 우와, 정말? 나도 가봐야겠다. 꽃들이 지기 전에 빨리 가서 봐. 그럴게. 알려줘서 고마워, 버니. 뭘? 며칠 뒤 쉬는 날이 되자 지니는 꽃길을 가보려고 했어요. 빨리 가보자. 지니! 어? 안녕, 지니? 안녕! 오랜만이야. 다 같이 어디에 가는 거야? 기차마을 가는 길이야. 기차마을? 응! 내가 기차마을 구경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더니 다들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응. 아, 지니! 혹시 바빠?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야. 정말? 그럼 우리 기차마을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돼? 와! 지니! 그래줄 수 있어? 지금? 응, 지금! 부탁해, 지니! 그게... 어? 뭐 하는 거야? 안 된다고 해! 꽃 보러 가야지! 잠깐만, 친구들이 여기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그냥 갈 거야?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 알았어. 얘들아, 내가 기차 마을 구경시켜줄게. 우와! 정말 고마워, 지니! 지니는 꼬마 버스들을 연결하고 기차마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우와! 정말 멋있다! 여기가 디젤 숙소인가 봐. 멋지다! 우와! 신기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지니! 나도! 뭘? 잘 가, 얘들아. 응! 다음에 또 봐. 안녕! 이제 꽃 구경하러 가볼까? 아, 아직 해가 안 져서 다행이야. 지니! 어? 안녕? 안녕하세요. 지니, 오다가 태우를 만났는데 기차 마을을 구경시켜줬다면서? 혹시 우리도 좀 구경시켜줄 수 있을까? 지금요? 우리도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왔거든. 그게... 부탁해, 지니!
네, 알겠어요. 우와, 고마워. 지니가 중장비들에게 기차 마을을 구경시켜주는 사이 해가 지고 말았어요. 정말 멋있었어. 그러게. 고마워, 지니. 안녕. 안녕히 가세요. 벌써 해가 져버렸잖아. 오늘은 꽃 구경 못 가겠네. 지니! 안녕! 안녕. 드디어 가디언 엑스 하는 날이야! 아, 맞다! 오늘이네? 응! 오늘 가디언 엑스랑 그 나쁜 악당이랑 마지막 대결하는 날이잖아! 재밌겠다! 빨리 보러 가자! 응! 좋아!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엑스! 네!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바로 출발해야겠구나. 네, 지금요? 그래, 빨리 와주렴. 알겠어요. 지금 은행 가야 하는 거야? 오늘만 기다렸는데 다녀올게. 티티포가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혹시 대신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아까도 애들 도와주느라 꽃구경도 못했잖아. 하지만 티티포가 좋아하는 가디언 엑스도 못 보게 생겼는데. 가디언 엑스는 너도 좋아하잖아. 그래도 티티포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대신 응원해주는 게 어떨까? 안 돼, 안 돼! 그만! 티티포, 잠깐만! 왜? 내가 대신해줄게. 넌 가디언 엑스 보러 가. 뭐? 정말? 응. 난 나중에 보면 돼. 띠띠뽀가 더 보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 지니. 뭘. 그럼 재밌게 봐.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지니. 정말 고마워. 마지막 역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꽃 구경도 못하고 가디언 엑스도 못 봤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지니가 운행을 나왔네요. 지니! 어? 안녕, 버니? 내가 말한 곳 가봤어? 아니, 아직 못 갔어. 뭐?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했어. 비 오면 꽃이 다 져버릴 텐데. 뭐? 정말? 빨리 가봐야겠다. 고마워, 버니. 뭘, 난 이쪽으로 가야 해. 그럼 잘 다녀와, 지니. 오늘은 꼭 구경하러 가야겠어. 깜짝이야! 무거운 짐을 싣고 저렇게 빨리 달리다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 그럼 출발합니다. 사고잖아.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쩌지? 지나갈 수가 없네. 띠띠뽀, 띠띠뽀. 오늘 뭐 하고 놀까? 놀이동산 어때? 재밌겠다. 얘들아, 응? 저기 좀 봐. 속보입니다.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물기차는 안전하게 기차 제작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선로에 쏟아진 돌 때문에 기차들이 지나가지 못해 통행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니잖아! 지니가 사고 현장에 갇혀있나 봐! 어쩌면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가보자! 빨리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지니! 이러다 약속 시간에 늦겠어. 지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선로가 막혀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뉴스에서 지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지.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고마워. 도와줄 건... 혹시 내 객차의 승객들을 다음 역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승객들을? 응. 다음 역까지만 태워다 주면 다른 기차가 이어서 운행할 수 있을 거야. 아,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여러분, 내려서 버스에 옮겨 타주세요. 다음 역으로 가면 기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겠구나. 고마워, 지니.
저기예요. 어서 타세요. 고마워. 다행이다. 지니, 괜찮니? 어? 허브 아저씨. 네, 지금 꼬마 버스들이 다음 역으로 승객들을 태워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잘 됐구나. 다음 역에는 띠띠뽀가 기다리고 있단다. 네? 정말요? 그래, 진이 일이라면 꼭 돕겠다면서 그리로 가더구나. 그럼 가자. 네. 정말 다행이다. 용자. 용자. 저기 리프트, 혹시 언제 지나갈 수 있을까? 글쎄, 이걸 다 치우려면 밤새에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 뒤쪽도 막혔고. 에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어떡하지? 오늘 꽃 구경하러 못 가겠네. 지니! 안녕. 맥스! 우리 뉴스 보고 왔어. 진이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다고.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감사해요. 다행히 운행은 띠띠포가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사실 오늘 꽃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못 볼 텐데. 아이,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네? 우리가 도우면 선로를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니. 시작해볼까? 자, 자, 짠! 어때, 지니? 우와, 정말 대단해요. 다들 도와줘서 눈 깜짝할 새 끝났어. 지니! 어? 나왔어! 운행은 잘했어? 그럼! 꼬마 버스들이 승객들을 빨리 데려다줘서 금방 끝났어. 다행이다. 다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뭘! 저번에 진이가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는걸. 우리도 정말 고마웠어. 진이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지. 어? 이러다 해가 지겠어. 진이! 빨리 꽃 구경 가야지. 네! 알겠어요. 왜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 정말 멋지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다 같이 오니까 더 좋다. 그렇지? 맞아. 도와주길 정말 잘했지? 이렇게 꽃 구경도 하게 됐잖아. 다 같이 보니 더 재밌긴 하네. 다음에도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도울 거야. 정말 예쁘다. 언제나 친구들을 생각하는 진이 정말 멋져요.